트윈온 가정용 에어컨에 실내 온도가 떨어지지 않을 때는 가장 의심해 봐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는 전자변 액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요 전자관 액관은 요 아래 것은 스탠드형이고 위에 것은 요거는 벽걸이형 액관입니다. 요것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액을 공급했다가 끊었다가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트윈원은 두 개의 컴프레셔가 각각 스탠드형과 벽걸이형을 맡고 있습니다. 토출은 각각 따로 해서 하나의 관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여기에 있는 열을 식히는 컨덴서 쪽으로 들어옵니다. 뜨거운 가스가 컨덴서 쪽으로, 여기 지금 관이 큰 게 두 개 있는데요, 이 관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자, 밑에도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여기서 열교환을 하고 난 다음에 액이 된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다음 관, 이 관이 있었죠, 이 관으로 다 들어옵니다. 보시죠.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관이 이제 쭉쭉쭉 이 관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제 액이 모이겠죠. 액이 모여서 중액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액이 고여서 이렇게 흘러서 액이 여기 와서 스탠바이를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여기에서는 이 전자변은 액을 필요에 따라서 실내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를 따라가 보시면, 보시죠, 이렇게 밑으로 따라가지고 요 관을 타서 이렇게 오면, 바깥으로 오면 바깥에 있는 작은 포트에서 이것이 이제 실내기로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실내기에 가면 또 다른 모세관이나 또는 팽창변이 있어서 거기서 팽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에 따라서 여기서 이게 이제 전자 230, 여기 보시면 지금 22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230이 여기서 이걸 전자변을 열었다 닫았다 함으로써 액을 넣었다 끊었다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또 다른 하나의, 요거는 이제 스탠드형이고, 여기 보세요. 벽걸이형은 요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요렇게 올라가서 요걸 타고 올라가죠. 쭉 타고 올라갑니다. 쭉 타고 올라가서 어디로 오냐면, 자, 요번에 여기서, 여기, 이것이 아까 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타고 쭉 올라오면 여기 보면, 스탠드형은 뭐가 이렇게 뭉치에 감아져 있습니다. 이 감아져 있는 게 뭐냐면, 모세관입니다. 모세관은 여기서 굵은 관이 여기서 좁아짐으로써 팽창을 하게 됩니다. 팽창을 해서, 자, 팽창을 한 것이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은, 요리로, 저기 보시죠? 요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리로. 자, 요거와 연결이 되는 거죠. 요거와 연결이 돼서 결국은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은, 자, 여기, 요 위에서 이렇게 팽창이 돼서 요거 옆으로 요 관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액관을, 요것도 똑같이 아까와 전자병처럼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액을 넣었다 끊었다 함으로써 요번에는 요거, 여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요쪽으로 들어가죠. 요쪽으로, 그죠? 요쪽으로 연결돼서 바깥에 있는 이 작은 관으로 갑니다. 그럼 요거는 어디? 요건 벽걸이다. 그러면 아까 거하고 요거하고 차이가 뭔가요? 아까는 이런 모세관이 없이 바로 액을 실내기로 바로 넣었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바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드형은 실내기에서 팽창을 하게 해놓고요, 요거는 여기에서 팽창을 시켜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기 나가는 요 관은, 액관은 차온 액이 여기서 분사돼서 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요 액관은 찼고 요 액관은 따뜻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열고 닫고를 해주는 이 전자변이 이상이 있으면은 액을 보내지 않아서 실내에 공기가 차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것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이것하고를 떼서 이 코일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 보면은 여기서 액 분사에 문제가 있는지, 액 공급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문제가 없다면은 실내기에 가서 실내기의 평창변을 한번 조사해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럼 우선 1단계로 이 부분, 이 두 개, 이거하고 이거 두 개를 조사해서 이상이 있는지. 밑에하고 위에하고 즉 벽걸이형하고 스탠드형하고 평창되는 방법은 다르지만 여기 있는 이 전자변은 똑같이 체크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전자변 보면 220으로 되어 있잖아요. 230 AC 230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끊어 가지고 요 전자변이 지금 쭉 따라가 보면은 여기는 이제 플러스에서
하나가 나오고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이걸 떼서 전기를 넣어보면 이 전자변에 자력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보면 이 전자변에 이상이 없는지, 물론 여기에서 이 전자변이 막힐 수도 있지만 제일 지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요걸 체크하면은 여기에 문제가 없으면 액이 또 이제 실내기 쪽에 한번 이제 액을 보는 방법이 있죠. 그게 이제 모세관이라든지 이런 팽창변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보면 액이 분사가 되지 않는, 즉 실내가 차가워지지 않는 원인을 알 수가. 아까 그 떼온 전자변입니다. 이 전자변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선 아날로그 테스트기로 먼저 한번 측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전기를 넣어서 전기가 들어오는지 그 부분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테스트기로 220의 두 선을 이렇게, 지금 선이 두 개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선이고, 뭐 마이너스 플러스 교류는 구분이 없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선이고, 여기에 플러스 선이 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이렇게 저항을 재 봤을 때 테스트기에서의 바늘이, 요 바늘이 움직이지 않으면 단선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요까지 끝까지 가면, 0까지 가면 그것은 쇼트 됐다, 합선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요 정도 올라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일을 두 개 떼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코일을 저항을 한번 떼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일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고 저항을 한번 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에 하나 짚고 플러스에 하나 짚고,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짚었는데 지금 바늘을 보면 바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바늘이 잠깐만요. 조금 떼져 가지고 여기에 제가 잠시 자, 두 개를 다 집었습니다. 다 집었는데 바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바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안에 코일이 단선이 됐다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다른 코일을 다시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요 코일은 이제 단선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다른 코일, 다른 전자변 코일을 다시 한번 재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220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도 하나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도 하나 떼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떼자마자 보시면 바늘이 움직이죠. 그죠? 바늘이 올라가고 있죠. 자, 또 놓고 움직이고, 자, 놓고 움직이고, 그죠? 지금 바늘이 요 정도까지 오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자, 그죠? 요건 정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쪽에 끄는 코일이 단선이 된 거고, 요거는 이제 정상적이다. 코일이 단선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열지 못하니까, 그죠? 열지 못하니까 결국은 여기 전기가 못 들어가니까 액을 실내기로 내 보낼 수가 없다는 이제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다음에는 전기를 넣어서 요 안에 자력이 생성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20을 집어 넣으면 자력이 생성이 되면 이걸 넣으면 한쪽으로 탁 붙습니다. 아까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스톰을 탁 붙여버려서, 붙인다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밸브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게 통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탁탁 붙는 딱 어디 탁 이렇게 자석처럼 붙어버립니다. 이게 코일이 전자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코일, 전자석 코일에다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물려놨습니다. 이제 전기를 꼽아보면 여기에 전기가 들어오는지, 이게 이 코일이 전자석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전기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전기를 넣었습니다. 전기를 넣으면 원칙적으로 여기에 이제 전자석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죠? 220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자,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코일입니다. 자, 전기가 들어와서 이걸 이렇게 붙입니다. 붙여집니다. 그죠? 붙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코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